안녕하세요. 오픈스탠거 커뮤니티 대표 조성수입니다. 우리 커뮤니티는 올해도 오픈업에서 주관하는 오픈소스 컨트리뷰션 아카데미라는 행사에 참여했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컨트리뷰션이 나왔습니다. 모든 멘티분들이 사실은 오픈스택을 이번 기회에 처음 접하게 되는 분들이셨는데요. 어떻게 그런 분들이 10주 만에 오픈스택의 컨트리뷰터가 될수 있었는지 이번 과정에 참여하신 멘티 5분이 직접 발표를 준비하고 발표를 해주실 예정이십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멘티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으러 가보시죠. 가장 먼저 이윤수님께서 우리 팀이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했는지 소개하는 발표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자 임윤수입니다. 이번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우리들의 활동에 대해 발표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총 버그 패치 6건, 버그 제보 3건, 명령어 7개 추가, 코멘트 2건, 문서 최신화 5건을 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화요일에 화상회의, 토요일엔 스프린트 회의를 가지며 활동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버그 패치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버그 패치는 총 6건을 해결했습니다. 첫 번째 버그입니다. 서버 리스트의 C 옵션은 원하는 필드 값을 출력하게 해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생성 날짜에 해당하는 컬럼을 출력하려 했으나 출력이 되지 않는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며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API로부터 명령어의 결과값을 변수에 저장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생성 날짜의 데이터는 created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수에 값이 있었는데 왜 출력이 안 되는 걸까요? 그래가지고 좀더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코드는 테이블로 출력할 필드 이름과 데이터를 저장하는 부분인데 여기서 데이터를 저장할 때 변수를 보니 저장할 때는 created라는 것으로 저장했지만 막상 테이블로 출력할 변수를 저장할 때는 created s로 되어 있어서 값이 저장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이 부분을 created s로 되어 있던 부분을 created로 수정하여 정상적으로 C 옵션을 사용해가지고 값이 제대로 출력되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버그입니다. 현재 서버 리스트에서 필터링 가능한 열은 ID, name, status 등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이외의 것을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value error를 출력시킵니다. 하지만 서버 show 명령어로 보는 서버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정말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더 많은 정보를 볼수 있게 명령어를 수정하였습니다. 오른쪽 코드를 보시면 프로젝트 아이디, 유저 아이디, 크리에이티드를 제외하고 더 추가하여 이미지 아이디, 어베이러블 존, 호스트 등더 많은 정보를 C 옵션을 사용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버그입니다. 볼륨 생성 명령어에는 리드 온리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 옵션을 사용하면 에러 메시지가 출력이 되며 옵션이 적용되지 않고 볼륨이 생성이 되는 버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드 온리에 대해서는 에러 메시지가 뜨지만 볼륨은 정상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분석해 보니까 업데이트 리드 온리 플래그라는 함수가 리드 온리 옵션을 담당해 주는 것을 찾았고 좀더 분석해 보니 if 문에 보시면 볼륨 상태가 available 상태일 때만 옵션을 적용해 주는 것을 알았습니다. 볼륨 생성이 완료되면 available 상태가 되었는데, available 상태가 되기 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creating 상태가 되었다가 변합니다. 즉, 초기에 볼륨 상태가 available이 아니기 때문에 need only 옵션이 적용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버그 패치 방향을 1초마다 볼륨의 상태를 폴링하여 볼륨 상태가 크리에이팅이 아닐 때, 즉 리드 온리 옵션을 적용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결하여 Git 리뷰를 올렸지만
메인테이너께서 코멘트를 달아주셨는데 볼륨의 스테이터스가 available이 될 때까지 while문으로 묶어주면 무한루프에 빠지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며 코드상 보기에 깔끔하지 않아 기존에 만들어진 wait for status 메서드를 활용해서 코드를 수정하라는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wait for status 함수를 사용하여 코드를 수정하여 패치를 진행해서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버그입니다. 이번 버그는 하이퍼바이저 리스트를 실행하면 API 버전에 상관없이 하이퍼바이저 타입과 호스트 IP 필드가 출력이 되지 않는 버그입니다. 코드를 분석해 보니 버전에 따라 사용되는 API가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컴퓨터 API 버전이 2.5선보다 낮으면 보시는 API가 실행이 되고 2.5선 이상이면 또 다른 API가 실행이 됩니다. 하지만 두 개의 API의 반환 값을 확인해 봤지만 모두 하이퍼바이저 타입과 호스트 IP 필드 값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2.53보다 낮은 API는 하이퍼바이저 타입과 호스트 IP 필드의 결값을 반환해 주는 API가 없어서 2.53보다 낮으면 어쩔 수 없이 값이 안 나오게 놔두고 2.53 이상이면 서치 함수에 디테일드는 true라는 값을 추가했습니다. 디테일드가 있으면 OS 하이퍼바이저 디테일 함수를 호출하여 누락된 값을 받아와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으로 하이퍼바이저 타입과 호스트 IP 필드를 출력하시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버그입니다. Configuration Show 명령어는 서버 설정 정보를 보여주는 명령어입니다. 마스크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패스워드 필드에 값을 마스킹 처리되어 보이지 않는데 지금은 마스킹 처리가 안 되어 평문 그대로 출력이 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분석해 보니 마스크 옵션이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지 않아 오른쪽 코드처럼 마스크 옵션이 있을 때 마스킹 처리할 항목이 출력 정보에 있으면 리젝티드라는 것으로 마스킹 되어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패스워드 필드 값이 리덱티드라는 것으로 변환이 되어 마스킹 처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버그입니다. 이번 버그는 이미지 셋의 옵션이 일부 설명이 누락되어 있어 사람들이 accept와 reject, pending이라는 옵션을 사용할 때 정상적인 기능이지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것처럼 버그라고 착각하였습니다. 예전 문서를 찾아보니 예전 문서에서는 정상적으로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설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상적인 기능인데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해 버그로 오인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 수정을 하여 누락된 부분을 추가해가지고 코드를 수정하였습니다. 이번에 명령어 추가입니다. 저희는 아직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에 구현되어 있지 않은 명령어 7개를 구현하여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 명령어입니다. glance task create라는 명령어는 새로운 테스트를 생성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image task create라는 명령어로 구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명령어입니다. 이번 명령어는 glance의 task show라는 명령어입니다. 이전에 설명드린 task create로 생성한 테스트의 정보를 출력시켜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어는 image task show라는 명령어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명령어는 네 번째입니다. 이번 명령어는 하이퍼바이저에 생성되어 있는 인스턴스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노바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하이퍼바이저 서버스라는 명령어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호스트 메타 명령어는 하이퍼바이저에 있는 모든 인스턴스들의 속성을 관리하는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하이퍼바이저 서버스 셋이라는 명령어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하이퍼바이저 업타임 명령어는 선택한 하이퍼바이저의 업타임을 출력하는 노바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하이퍼바이저 업타임이라는 명령어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 명령어는 선택한 리소스의 태그를 모두 바꿔버린 뉴트론 명령어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 리플레이스하는 명령어의 태그라는 옵션으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명령어 구현이 끝났고, 이번에는 문서 최신화입니다. 저희는 어떤 명령어를 구현해야 할지 찾다가 구현은 되어 있지만 매핑 가이드에 누락이 되어 있는 명령어를 찾아 문서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꽤 많은 명령어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은 폭스를 이용하여 펑셔널 테스트를 진행을 도와주는 문서에서 경로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수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올린 버그 제보를 보고 분석을 진행하여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이슈는 출력값의 포매팅을 변경해주는 F 옵션에서 죄송합니다. 애플캐 value 포매팅이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 않는다는 이슈입니다. 사진과 같이 값들이 대괄호로 감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드의 수정 내용을 확인해 보니 예전 F 옵션의 YAML 포매팅 패치 내역을 찾아 분석해 보니 이 패치 전에 YAML의 포매팅이 왼쪽처럼 YAML의 형식에 맞지 않게 출력이 되어 패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패치로 인해 YAML의 형식이 수정되어 value 포매팅에도 영향을 끼쳐 value의 포매팅이 변한 거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스토리보드에 코멘트를 달아 작성자에게 알렸습니다. 이번 발표의 마지막입니다. 이 이슈는 OpenStack ImageSet Accept라는 명령어 수행 시 이미지에 태그가 붙어 있으면 오류가 생긴다는 문제가 있어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류 상황을 구현하기 위해 실험했지만 아무리 해도 이미지에 태그가 있다 해도 accept라는 명령이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슈는 아마도 작성자가 권한이 없는 사용자 또는 프로젝트에 의해 명령이 실행되어 403 에러가 난듯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작지만 오픈스택에 기여를 하며 오픈스택 발전에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주가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수 있는 시간인데요. 총 12분의 멘티님들께서 10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코드를 분석하고 또 기여 포인트를 찾아서 개발해서 기여도 하고 하는 활동들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멘티분들이 직접 경험하면서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픈스택에 컨트리뷰션 할수 있는지, 개발 환경은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테스트 코드는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 멘티분들이 직접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인프라데이에서 오픈스택 입문자를 위한 컨트리뷰션 가이드북 발표를 맡은 김승태입니다. 자, 그럼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스택은 기본적으로 6개의 코어 컴포넌트와 30여 개의 독립적인 컴포넌트로 구성되어 있는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때문에 초심자들이 오픈스택의 컨트리뷰션을 시작하는 것은 꽤 어려운 작업 중 하나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세션에서 어디서부터 컨트리뷰터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할지 안내하기 위한 가이드북을 작성하게 되었고, 다음과 같은 순서로 오늘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 내용은 모두 오픈스택 컨트리뷰션 공식 문서에 작업이 되어 있는 내용이니, 이제 한번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컨트리뷰션 작업에 시작을 위한 계정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ogin.ubuntu.com으로 접속하셔서 이 페이지의 계정을 생성하는 작업을 먼저 수행해 주세요. 본인의 이름과 유저 닉네임, 그리고 비밀번호 등을 설정하게 되며, 설정한 계정은 이후에 오픈스택 코드를 관리하는 get과
오픈스택 이슈를 관리하는 스토리보드에 통합되어 이용이 될 예정이고요. 한 번의 계정 생성으로 여러분들이 오픈스택에 필요한 모든 계정에 가입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가능해집니다. 우분투원 계정을 생성했다면 하단에 보이시는 review.opendev.org라고 하는 페이지를 접속해서 이후에 우리가 앞으로 작업한 코드와 문서를 커밋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인 게릿에도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게릿은 구글에서 만든 코드리뷰 소프트웨어로 코드리뷰 시스템에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을 도입해서 코드리뷰 과정을 좀더 직관적이고 쉽게 운영하게끔 구조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서 만든 우분투원 계정으로 통합 로그인을 진행하면 게릿 프로필 페이지에서 몇 가지 추가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계정 오른쪽 상단에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으로 이제 클릭해서 저희가 New Contributor Agreement라고 하는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ICLA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고 Contribution 서명을 하는 것을 동의할 수 있으며 여러분이 계정에 추가적으로 Display 닉네임을 설정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분이 오픈스택의 개인 자격으로 코드를 커밋할 수 있게 되고 디스플레이 네임을 지정하여 이제 여러분들이 게릿 계정에 로컬 설정을 작업할 때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게릿의 웹사이트에서 설정할 것은 모두 종료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컴퓨터에 커밋을 위한 설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은 커맨드로 여러분의 컴퓨터에 있는 SSH 키라고 하는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 커맨드를 입력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SSH 키가 .ssh라고 하는 폴더에 있을 경우 해당 값들을 출력하며 없을 경우 빈 값을 출력합니다. 게릿 계정 연동을 위해서 SSH 키를 직접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커맨드를 입력해 보시고 오른쪽엔 여러분들이 게릿 계정에 사용했던 이메일 계정을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입력해야 되는 값이 세 가지 출력되는데요. 여기에선 별도의 값을 입력하지 않고 엔터를 세번 입력함으로써 기본 값으로 모두 등록을 해서 키 등록을 마무리해 줍니다. 참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로 이 과정을 진행한다면 파워쉘이나 CMD 터미널에서 에러가 발생할 여지가 굉장히 다분합니다. 따라서 뒤에서 이제 사용하게 될 Git을 먼저 설치를 해준 다음에 함께 제공되는 Git Bash 터미널에서 방금 알려드린 이 작업을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맥북 같은 경우에는 Git이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확인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git-버전이라고 하는 커맨드를 입력해서 Git의 설치 여부를 꼭 확인해 주도록 합니다. 자, 그럼 SSH 키 생성이 모두 잘 되었나요? 그 다음은 설정 파일들을 만들어줄 차례입니다. 먼저 SSH 그 경로에 config라고 하는 파일을 생성합니다. 그 후에 호스트로 시작하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이걸 그대로 작성하거나 복사를 해줘서 config 파일에 붙여 넣어주고 당신의 get 유저네임과 이제 SSH 키에 파일 이름을 여기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저장 후 종료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생성한 SSH 키를 이제 복사를 해서 여러분의 웹사이트에 있는 get 설정 페이지 하단에 영역값에 붙여 넣어줌으로써 여러분이 계정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데요. SSH 키 복사는 여러분이 cat이라고 하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해당 SSH 키 파일에 이름값을 입력해주면 내부에 있는 키 값을 여러분이 복사해서 이제 웹사이트로 옮겨 넣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get 계정 등록이 완료가 됐나요? 컨트리뷰터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것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스토리보드라고 하는 오픈스택 이슈 관리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인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해당 페이지는 하단의 레퍼런스 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스토리보드는 게릿과 연동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며 올라온 이슈에 대한 코드를 해결하면 해당 이슈도 함께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이제 직접 실습해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기능을 추가하거나 스토리보드의 이슈를 해결하고 커밋 메시지를 작성하는 규칙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규칙을 먼저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추후에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밋 메시지 제목은 50자 내외로 작성하고 다음 한 줄을 비워주도록 합니다. 커밋 메시지 바디에는 문장 단위로 내용물을 작성해주고 한 줄에 72자가 넘어가지 않게끔 작성해주세요.
그리고 바디에서 내용의 단락 구분은 기능 단위로 코드, 문장을 작성하게 되며, 기능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그 다음 줄은 비워주고, 그 다음 줄에 여러분이 다음 기능에 대한 내용들을 작성해주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규칙을 토대로 한 번의 커밋에 바디에 해당하는 내용을 잠시 후 여러분들 샌드박스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더 직접 진행해 보게 될 예정입니다. 바디 내용을 모두 작성했다면 메시지 최하단에 뒤에서 배우게 될 스토리보드 이슈 업데이트를 위한 스토리보드 아이디를 이 부분에 작성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해당 스토리보드 아이디를 추가를 해주고 커밋 메시지를 저장 후 종료를 해주고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더 언급될 거고요. 만약 스토리보드 연동 사항이 없다면 굳이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요. 그리고 저장 후 종료를 했다면 이제 커밋 메시지를 종료하고 저희가 git log라고 하는 커맨드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분이 방금 작성한 커밋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방금 커밋에 저희가 작성하지 않았던 내용까지 보이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change id라고 하는 값으로 해당 커밋에 자동으로 생성되어 붙는 값으로 여러분의 git 메시지를 트래킹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신이 코드를 확인할 사람에게 전달할 메시지를 모두 작성했다면 대망의 커밋을 한번 직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ip install git review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하시고요. 그 이후 git review의 계정 저희가 git review를 사용하기 위해서 git에 git review에 대한 계정을 설정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get 유저네임을 다시 한번더 다음과 같은 명령어에서 사용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컨트리뷰션을 진행하게 될 저장소 경로를 접속해서 해당 터미널 명령어에서 git review s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사용할 준비를 모두 마무리할 수 있게 됩니다. 아마 지금 이 규칙에 대해서 설명만 듣고는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요. 이제 이 과정을 연습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한번 실습을 샌드박스라고 하는 저장소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샌드박스는 게릿을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이 커밋을 하는 과정을 연습하기 위해서 생성된 페이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서 이제 코드와 파일을 마음껏 생성하고 커밋하는 것이 가능하오니 세션 영상과 자료를 충분히 보면서 실습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샌드박스 저장소에서 Add Story를 클릭하시고 다음과 같이 Add Story를 클릭하시고 버그에 대한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과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디스크립션 내용을 작성해 주세요. 그리고 Save Changes를 클릭해서 이슈를 생성하도록 합니다. 이슈를 생성하면 확인해야 하는 작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생성한 이슈의 URL 링크 끝에 숫자를 확인해 주세요. 이 숫자는 스토리 아이디로 당신이 생성한 스토리의 아이디 값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OpenDev 슬래시 샌드박스 하단에 태스크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를 사용해서 당신의 커밋 작업을 이제 스토리보드와 연동시켜서 동기화하는 작업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당신이 다른 사람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할땐 여기 보이시는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해서 당신의 계정 이름을 작성함으로써 해당 이슈에 대해서 해결할 사람으로 당신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제 하단에 이벤트 타임라인이 당신이 작업한 모든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서 실시간으로 동기화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토리보드 이슈 생성 방식과 게릿 계정 연동 및 커밋 메시지 작성 방식에 대해서 모두 배워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를 생성하고 커밋 메시지를 실전 연습해보는 과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이미지에서 git 클론을 사용해서 샌드박스 레포지토리에 당신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진행해 주도록 합니다. 이 명령어를 그대로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레포지토리를 잘 다운로드 받으셨나요? 파일 구조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저장소에는 불필요한 파일들이 가득 생성되어 있고, 여러분이 커밋을 연습하는 공간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저장소를 사용해서 파일을 임의로 생성하고 커밋할 수 있는데요. 파일 형식과 작성하는 내용은 연습 단계이니 여러분이 마음껏 작성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파일 이름을 beers.py라고 만들었고, 내용물은 브레인 에러가 이제 고쳐졌다라고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일을 생성하고 내용물을 작업했다면, 이제 커밋을 해야 하는 과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git add라고 하는 명령어를 입력해서 해당 파일을 스테이지 영역으로 올려주고, 그 다음은 git commit을 이용해서 원격 저장소에 업로드할 준비와 동시에 메시지를 작업할 준비를 진행해 줍니다. 그리고 앞전에 얘기했던 commit 메시지 규칙에 맞게 commit 내용을 작업해 주시고, 현재는 스토리보드 아이디가 함께 생성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태스크 아이디를 추가해서 스토리보드 번호를 함께 이 붉은 박스 라인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체인지 아이디는 현재 단계에서는 생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작업이 완료됐나요? 그러면 해당 내용을 저장 후 종료한 다음에 게리 서버에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git review라고 하는 커맨드를 입력해서 서버에 업로드를 수행합니다. 지금처럼 화면에 success라고 하는 문구가 잘 보이면 드디어 여러분의 첫 번째 커밋 작업이 오픈스택 코드 리뷰 서버에 올라갔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한번 올라간 코드를 확인하기 위해서 터미널에 입력되어 있는 review.opendev 서버에 접속해볼까요? 커밋을 완료하면 다음과 같이 review.opendev 웹사이트에 여러분이 커밋한 코드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의 파트너와 실습을 이제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실습을 위해서 한 명의 파트너는 필요하며, 이제 이 화면에서 여러분이 각각의 역할을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알게 되겠지만, 현재 점수가 부여가 되어 있는 이 란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란에서는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쭐이라고 하는 이제 CI가 테스트상의 문제가 없다면, 해당 코드를 이제 문제가 없으니 해당 코드를 리뷰를 해달라라고 하는 이제 관점에서 만들어진 점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1점을 여러분들에게 부여할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코드를 다시 한번 더 고친 다음에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현재는 연습용 저장소이기 때문에 점수가 플러스 2점이라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요. 코드 리뷰에서는 다른 유저가 당신의 코드에 부여할 수 있는 점수이고 마이너스 1점에서 1점까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1점은 코드에 추가로 수정되어야 될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요구하는 것이고, 0점은 당신의 코드에 단순히 이제 의견을 남기고 싶을 때, 그리고 1점은 당신의 코드에 보기에는 문제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할 경우 부여하는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워크플로우라고 하는 점수가 부여가 될 텐데요. 이 부분은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메인테이너 분들이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당신의 코드가 작업이 잘 되어 있다면 플러스 점수를 줘서 코드를 머지 시킬 것이고, 잘못되어 있거나 병합이 안 되는 코드라면 마이너스 1점을 줄 것입니다. 메인테이너의 의견을 잘 확인하고 이후에 커밋 업데이트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코드 리뷰 시스템에 대해서 내용을 이해했다면 당신의 파트너에게 이제 코드 리뷰를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작성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리뷰를 남기고 싶은 코드 라인에 키보드 C를 누르면 댓글창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용물을 작성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업이라고 하는 화면 상단에 버튼이 있는데 그 버튼을 클릭해서 다시 처음 화면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리플라이 버튼을 입력을 해서 코드 및 워크플로우 점수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부여할 수 있는데 리플라이 버튼을 클릭을 해서 코드 리뷰하고 워크플로우 부분에 0점을 부여하고 작성한 댓글 내용을 이제 저장을 해줍니다. 당신이 댓글을 남겼다면 당신의 파트너는 게리 페이지에 남겨져 있는 코멘트를 기반으로 이제 코드를 수정하고 다시 git add와 git commit 작업을 진행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처음 커밋할 때처럼 그냥 git commit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요. 명령어 뒤에 옵션으로 다음과 같이 amend라고 하는 옵션을 줌으로써 이제 메시지를 수정해서 작업하는 방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새롭게 업데이트한 사항을 메시지에 넣어주고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입력한 내용을 저장 후 종료를 해주면 git review를 입력했을 때 해당 amend 되어 있는 커밋 메시지가 당신의 코드에 업데이트가 돼서 업로드가 될 것입니다.
코드를 수정한 사람의 get it의 commit 페이지로 다시 접속해 봅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수정을 시도했던 코드가 포함된 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상단에 base라고 되어 있던 값이 패치 1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오른쪽은 패치 2라고 작업이 변경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코드를 수정했다는 것을 안내하기 위해서 위에서 패치를 베이스에서 패치 1으로 변경했다는 것을 알수 있고, 앞전에 코멘트를 남긴 사람의 글에 코드를 수정했다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번더 이제 대댓글 형태로 작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뷰를 남겼던 사람과 마찬가지로 리플라이를 클릭해서 0점을 부여한 다음에 당신이 작업을 변경했다라고 코멘트를 남기면은 이제 당신에게 처음 코멘트를 남겼던 당신의 파트너가 리뷰 사항을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이제 방금 얘기했던 이 과정을 서로 역할을 바꿔서 조금 전에 작업을 한번더 연습하도록 합니다. 리뷰를 남기는 방식과 코드 커밋 그리고 업데이트 과정은 당신이 오픈스택에 컨트리뷰션을 할 때마다 겪게 되는 과정이니 이 과정을 충분히 연습해주고 이제 여러분의 컨트리뷰션 작업을 원활하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발표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개발한 내용을 이제 프로젝트 담당자에게 직접 물어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스택 작업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을 때 IRC라고 하는 채널에서 오픈스택 컴포넌트 채널에 접속해서 직접 여러분이 물어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IRC는 인터넷 릴레이 챗이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고요. 여러분의 원활한 컨트리뷰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회원가입을 한번더 해당 페이지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계정을 여러분이 인증해주고 나면 IRC 사용은 우분투 원과 다르게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로 하고요. 위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하면 이메일 계정 인증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계정 인증이 마무리되면 IRC에 사용하게 될 닉네임을 지정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굵은 글씨에서 슬래시 메시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닉네임 서버로 접속한 다음 여러분의 비밀번호와 이메일을 작성하게 되면 해당 페이지에서 안내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IRC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을 등록하고 이제 여러분이 원하는 채널에 가입하는 작업들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닉네임 설정이 되었다면 이제 채널을 등록하는 과정으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그 화면에서 여러분의 상단 오른쪽 세팅 버튼을 클릭해서 Join a Channel이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이제 해당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Join a Channel이 있고 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팝업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에 슬래시 OpenDev라고 입력을 해서 해당 채널에 OK를 누르면 가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IRC 채널은 화면 하단의 레퍼런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채널별로 목적이 조금씩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 가능하오니 여러분이 채널에서 문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가입하고 마음껏 문의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샵 오픈스택이라고 되어 있는 채널에서는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을 확인하고 문의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오픈스택에서 첫 번째 커밋을 하게 되면서 컨트리뷰션을 하게 되는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픈스택을 설치하시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데브스택 설치법을 알려드리기 위해 온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데브스택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스택은 스크립트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무슨 동작을 하는 스크립트냐면 오픈스택 환경을 빠르게 구축할 때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데브스택은 실제 운영에 쓰이기보다는 오픈스택의 기능 테스트를 위해서 주로 사용을 합니다. 다음, 데브스택의 설치를 위한 최소 사양입니다. 데브스택은 2코어 이상의 프로세서, 4기가 이상의 램, 10기가 이상의 디스크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지원하는 운영체제로는 우분투 LTS, 최신, 현재 버전의 CentOS, Red 엔터프라이즈, 마지막으로 오픈수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테스트했던 환경은 4코어의 프로세서, 8기가 램, 30기가의 디스크, 마지막으로 OS는 우분투 20.04 버전을 사용을 했습니다. 데브스택을 설치하시기 전에 말씀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설치를 할때 전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커맨드 단네 줄이면은 데브스택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 데브스택은 먼저 루트가 아닌 수도 권한이 있는 계정으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수도 스택 유저를 추가를 하는 거는 추가 사항이지만 클라우드 이미지가 아니라면 데브스택은 스택이라는 유저 계정을 추가를 합니다. 그리고 수도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스택으로 계정을 전환을 합니다. 그리고 데브스택 깃을 클론을 받은 다음 로컬.conf를 설정을 하면은 스택 명령어를 통해 설치를 쉽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와 있는 로컬.conf는 최소 요구 사항이고 저희는 클라우드 위에서 데브스택을 올릴 거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브스택 설치가 끝나고 오픈스택 CL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옵션, 인바이러먼트 배리어블, 컨피그레이션 파일 세 가지 설정 중 하나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키스톤 클라이언트에서 제공하는 인증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토큰, 패스워드, 오픈 아이디 중 패스워드를 주로 사용을 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방법은 글로벌 옵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옵션은 어스 타입을 설정한 경우 API 버전을 설정을 해줘야 하고 만약에 어스 타입이 뭐 패스워드, 토큰, 오픈 아이디 등 다양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패스워드를 설정한 경우는 유저네임, 패스워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네임, 도메인 아이디, 프로젝트 네임, 프로젝트 아이디를 사용을 해서 인증 범위를 설정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옵션을 사용해서 이미지 리스트 명령어를 실행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어스 타입을 설정을 해줬기 때문에 API 버전을 정해주고, 어스 타입이 패스워드 타입이기 때문에 유저네임, 패스워드도 같이 설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environment variable입니다.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 것은 글로벌 옵션과 비슷합니다. OpenRC를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소문자를 대문자로 썼고, 앞에 대시 두 개가 사라지고, 대시가 언더바가 되지만 모든 문자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익스포트로 불러와서 세팅하는 걸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OpenRC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설정하는 것은 cloud.yaml이라는 파일을 생성을 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yaml의 우선순위로는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지, 그리고 config의 OpenStack에 밑에 있는지, 그리고 etc에 밑에 있는지 순으로 적용을 합니다. 클라우드.yaml의 예시 파일입니다. 저희는 devstack이라는 사용자를 정의를 했고, 여기 나와 있는 옵션들은 글로벌 옵션에서 앞에 대시대시 OS들을 뺀 내용입니다. 이 예제 코드에서는 어스 타입이나 API 버전을 설정할 수가 없어서 도메인 아이디를 사용해 범위를 설정을 해서 이미지 리스트를 불러올 수 있는 코드를 실행을 했습니다. 네, 앞에서 세 가지 설정 중 글로벌 인바이러먼트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OpenRC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OpenRC를 사용을 해서 DevStack CLI를 사용하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OpenRC가 어떤 도구인지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OpenRC는 로그인을 하기 위한 자격을 증명을 하는 스크립트입니다. DevStack 폴더에서 소스,
openrc, admin 명령을 통해 어드민 계정에 환경 변수를 설정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조금 이상한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앞에서 봤을 때는 인증 타입도 정하고, 유저 네임, 패스워드들도 정하고, 그리고 뭐 us URL 같은 것들을 설정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유저 네임과 프로젝트 네임만으로도 지금 인증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penRC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입력으로 받았던 어드민을 유저네임, 프로젝트 네임에 넣어주고, 나머지 us URL, API 버전, 패스워드를 포함해 여러 가지 항목들을 다 익스포트 해가지고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쉘 스크립트에서 저 콜론 뒤에 대시 내용을 통해 혹시나 앞에 있는 내용이 정의가 되지 않았다면은 디폴트로 기본값을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ocal.conf 파일을 설명을 드리면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추가로 설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VM을 사용할 경우 공유계 일정 대역을 사용할 수 있지만 클라우드는 그렇게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데브스택의 인스턴스들이 외부 인터넷으로 통신하고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게 다음과 같은 설정을 추가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브릿지 관련 패키지를 설치해서 브릿지를 만들어 줬습니다. IP, 게이트웨이를 설정하고 IP 테이블즈 명령어를 사용을 해서 가장 먼저 필터 테이블에 포워드 훅을 걸어서 모든 패킷들을 accept하게 설정을 하고 다음으로 NAT 테이블에 포스트 라우팅에 훅을 걸어 클라우드의 프라이빗한 IP들을 퍼블릭 IP로 포트 포워딩해서 외부로 통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스턴스의 플로팅 IP들을 바인딩을 할수 있게 루트백 인터페이스를 지정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local.conf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플로팅 레인지에는 플로팅 IP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었고, 게이트웨이, 브릿지 등을 구성을 했습니다. 앞에서 봤던 설정을 하지 않을 경우 게이트웨이를 통해 데브스택의 패킷들이 외부로 전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브릿지 구성을 해주고 마스커레이드 설정을 통해 데브스택에 있는 인스턴스들의 패킷들을 외부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데브스택을 설치를 하고 오픈스택 CLI를 사용하는 과정을 저와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저애드 명령을 사용해서 스택 계정을 생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택 계정에 수도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스택 계정으로 계정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계정이 전환이 되면 git clone 명령을 사용을 해서 데브스택 git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겠습니다. 깃클론이 완료되면은 데브스택 폴더를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local.conf라는 파일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local.conf 파일에서는 다음과 같은 설정들을 추가로 했습니다. 맨 처음 설명드릴 때는 어드민 패스워드, 데이터베이스 패스워드, 래빗 패스워드, 서비스 패스워드 네 가지만 설정을 해주면은 최소 조건을 만족한다고 했지만 저희는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에 다른 설정들을 추가로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뉴트론의 네트워크 설정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호스트 IP도 부여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릿지 설정을 하겠습니다. 브릿지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브릿지 관련 유틸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비아시티의 명령을 사용을 해서 MyBR0라고 하는 브릿지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yBR0의 IP, 넷마스크를 부여하고 인터페이스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IP 테이블즈의 설정을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포워드 훅에 들어오는 모든 패킷들을 액셉트 시키겠습니다. 다음으로는 NAT 테이블의 마스커레이드 설정을 통해 프라이빗한 IP들을 퍼블릭 IP로 포트 포워딩 할수 있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팅한 IP들을 바인딩을 할수 있게 루프백 인터페이스를 설정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tack.sh 스크립트를 실행을 해서 dev 스택을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데브스택의 설치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데브스택의 설치가 완료됐으니까 오픈스택 CLI를 사용해 볼 텐데, 오픈스택 CLI 명령어들은 오픈스택 뒤에 help 옵션을 추가해서 오픈스택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오픈스택에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 리스트를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스택 CL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설정을 하지 않아서 else URL이라는 밸류가 missing 됐다고 나와 있고, 저희는 세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오픈 RC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RC를 사용을 하면은 오픈스택 CLI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환경 변수들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OpenStack CLI 명령어를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용이라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 저는 파이참을 이용해서 오픈스택 CLI 코드 흐름을 이야기해 보자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시간으로 파이참을 이용해서 개발 환경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이참 프로젝트를 위해서 세 개의 프로젝트를 클론 받아야 합니다. 파이썬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오픈스택 SDK, OSC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세 개의 파일을 클론 받으신 다음에 파이참의 어태치 기능을 이용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세 개의 프로젝트가 동시에 보이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상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가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정에 들어가셔서 파이썬 인터프린터를 누르신 다음에 Add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메인 프로젝트로 파이썬 오픈스택 클라이언트를 설정해 주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Add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베이스 인터프린터를 파이썬 3.7 이상의 버전으로 클릭하셔서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3.7 이상의 버전이 없으신 분들은 파이썬 ORG에 가셔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가상 환경이 생성이 됩니다. 생성된 가상 환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SDK와 라이브러리도 앞서 만들었던 파이썬 오픈스택 클라이언트 인터프리터를 사용하도록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래와 같은 명령을 통해서 가상 환경을 실행시켜 줍니다.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소스로 시작되는 명령어를 쓸 테고,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점으로 시작되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각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python setup.py develop을 쳐주시면 코드를 실행할 준비가 되었다 라고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완성됐으면 이제 명령어를 입력할 차례입니다. 명령어를 처음 입력하실 때는 python 클라이언트에 있는 shell.py를 실행해 주셔야 합니다. 이 shell.py에는 우리가 메인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shell.py를 한번 실행시키고 나면 왼쪽과 같이 shell이 활성화됨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활성화된 쉘에서 Add Configuration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서 우리는 Command와 Environment Variable를 입력할 겁니다. Command는 OpenStack Server List를 토대로 하겠습니다. 이 Server List 함수는 우리가 인스턴스 목록을 보여주는 Command입니다. 환경 변수는 뒤에서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변수를 설정할 때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래와 같은 링크를 통해서 레퍼런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OS, OS, URL에는 자신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DevStack IP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환경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OpenStack List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CLI 구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에 들어가기 앞서서 OSC 라이브러리 SDK가 뭔지 알면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리드미 파일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OSC 라이브러리는 OpenStack Client Plugin Library Support라고 하고, SDK는 Collection of Library for Building Application to Work with OpenStack Cloud입니다. 사실 저도 이 정의만 봤을 때는 이해가 잘안 가지 않아서 코드랩에서 좀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랩에서 OSC 라이브러리를 보면, 우선 아까 봤던 메인에서 한번 런을 실행하고 그 런이 OSC 라이브러리에 오고 OSC 라이브러리에서 클리프에 오게 되고 다시 OSC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메인을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을 더 자세히 보면 서버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실행하면 서버 리스트를 아 필요해라고 메인에서 요청을 보냅니다. OSC 라이브러리에서는 이 명령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매개 변수들을 정리해서 클리프에 넘겨줍니다. 그럼 클리프에서는 API 통신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가져온 데이터를 OSC 라이브러리에서 API 통신하는데 오류가 없었어? 라는 것을 물어보고 오류가 없었어. 그러면 메인에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SDK는 코드랩에서 보기 힘들었는데 그래서 공식 문서를 찾아보니까 커넥션이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커넥션 함수에서는 앞서 우리가 환경 변수를 설정했었던 파이참을
시스템의 환경 변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데브스택과 연결해가지고 데브스택의 인스턴스 목록을 볼 수 있게 해줘. 이 명령을 도와주는 게 SDK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코드 플로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코드 플로우에는 첫 번째로 OSC 라이브러리 run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OSC 라이브러리에서 run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run 함수를 통해 다음 함수로 이동하겠습니다. 다음 함수는 initialize app입니다. initialize app 같은 경우에 두 개의 중요한 함수가 있습니다. load 플러그인과 load commands입니다. 이름만 봐서 플러그인을 가져오고 커맨드를 가져옴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플러그인과 커맨드를 다 가져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입력할 명령어와 매핑되는 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개의 함수를 실행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플러그인과 커맨드를 어디서 가져오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 수 있습니다. 답은 스티브 도어라는 익스텐션 매니저를 사용합니다. 이 스티브 도어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과 좀 더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령어들이 어디에 위치하여 있는지를 말씀드리면 setup.cfg에서 볼 수 있습니다. setup.cfg에서는 서버 리스트를 보고 있고 서버 리스트에 엔트리 포인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시면 리스트 서버라는 클래스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 리스트라면 이 리스트 서버라는 클래스를 가져온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리스트 서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getParser와 takeAction이라는 두 가지 함수를 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 서버뿐만 아니라 앞에서 봤던 락 서버 같은 경우에도 이와 같이 동일한 getParser와 takeAction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함수는 나중에 뒤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initialize 앱을 통해서 load 커맨드와 load 플러그인을 끝냈습니다. 그러면 run sub 커맨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run sub 커맨드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즉, 인스턴스 목록을 보여주는 함수를 여기서 실행하게 됩니다. run sub 커맨드에는 세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prepare to run 커맨드, 그 다음에 getParser, 그 다음에 cnd run이 있습니다. 우리가 prepare to run 커맨드 같은 경우에는 데브스택과 통신하기 위해서 인증 과정과 API 버전을 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cnd getParser 같은 경우에는 앞서 봤던 리스트 서버에 getParser를 실행합니다. 그 다음에 cnd run에서는 API 통신을 위해서 API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getParser라는 함수가 굳이 왜 필요할까라는 의문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함수를 한번 봤는데 create 테스크와 리스트 테스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의 API를 보면 리퀘스트의 매개변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어마다 매개변수, 그냥 API 통신을 위한 매개변수가 다르니까 getParser라는 함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run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un에서는 take action, 즉 우리가 원하는 take action 인스턴스 목록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스턴스 목록을 가져오면 produce output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내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take action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take action의 초반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반부에서 compute client, identity client, image client를 선언하고 각각을 보면 nova client, keystone client, openstack image client를 불러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버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nova 클라이언트의 함수이기 때문에 nova 클라이언트 리스트 형태로 보낼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ake action을 중반부에 보면 예상하는 대로 서버 리스트라는 함수를 실행하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앞서 봤듯이 commit 클라이언트는 nova 클라이언트의 서버 리스트겠죠. 네, 그럼 이 데이터 commit 클라이언트 서버 리스트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URL에 쿼리문을 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리스트 함수를 좀 더 들어가 볼까요? 네, 리스트 함수를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제가 서버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보냈을 때 리스판스로 200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API 통신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판스를 받고 이 데이터들은 바디에 저장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버 리스트 같은 경우는 포스트를 이용한
그런 API이기 때문에 포스트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온 데이터들을 테이블 형태로 해서 리턴함을 볼 수 있습니다. 서버리스트 같은 경우는 테이블로 리턴하지만 다른 함수의 경우에는 집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데이터 그대로 리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커맨드를 추가하거나 수정하고 싶은 분들은 API 목록을 한번 탐색하신 후 어떤 값을 리턴해야 하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톡스에 대해 한번 알아보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톡스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의 자동화 테스트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코드를 추가하거나 할 때 테스트가 필요하니까 사용하는 그런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톡스를 어떻게 실행하냐는 처음에 PIP 인스톨 톡스를 통해서 톡스를 설치해 주십니다.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클론 받아옵니다. 그 프로젝트에 들어가셔서 톡스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톡스 명령어 안 되시는 분은 톡스-e 파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톡스가 기본적으로 파이썬 3.7 버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3.8 버전을 하고 싶다 하면 톡스-e 파이 3.8 또는 톡스.init 파일을 들어가셔서 오른쪽 아래 그림과 같이 environment 리스트를 py37이 아닌 py38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톡스를 진행하다가 윈도우에서는 이게 환경 변수 때문에 톡스가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윈도우 유저여서 이와 같은 오류를 어떻게 해결했냐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있는 우분투 WSL을 사용했습니다. WSL에서 내가 지금 다운받았던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똑같이 앞에 명령을 쳐주니까 잘 동작하셨습니다. 만약에 톡스가 성공하면 여러분도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강연이었습니다. 이 강연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픈스택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어려운 점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발표를 맡은 임승현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의 유닛 테스트 만들기라는 주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픈스택에서는 기여를 할 때 줄이라는 테스팅 자동화 컴포넌트로 검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코드를 수정하였을 때 자동화된 테스트를 통해서 기능이 잘 동작함을 검증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오픈스택에 기능을 추가하게 된다면 기능을 검증해줄 테스트도 반드시 추가해야 합니다. 발표에서는 제가 유닛 테스트를 추가했던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으로 유닛 테스트를 만드는 과정을 스텝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만들 클라이언트의 유닛 테스트가 무엇인지 듣고 가겠습니다. 클라이언트를 잘 테스트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까요? 클라이언트는 유저가 커맨드를 입력하면 적절한 로직 API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받아오고 그 결과를 다시 유저가 볼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서 출력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검증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 첫째, 커맨드의 요청을 수행해 줄 수 있는 적절한 로직 API를 호출하는가. 둘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 형태로 잘 포맷하여 출력하는가가 되겠습니다. 유닛 테스트는 설명에서 보면 독립된 유닛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팅 방법입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테스트하고자 하는 기능 하나를 테스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 하나에도 보통 기능을 수행하는 데 도와주는 수많은 API들이 존재합니다. 유닛 테스트는 그러한 엮여있는 API를 최대한 모형으로 처리하여 그 기능 하나에 초점을 맞춘 테스트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이언트의 유닛 테스트는 로직 API를 모형으로 처리한 뒤에 클라이언트가 맞는 API를 호출하여 출력값을 잘 만들어내는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텝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에 6가지 스텝을 밟게 됩니다. 테스트할 명령어의 로직 구조를 이해하고 수행을 도와줄 fake 객체와 mock 객체를 만듭니다. 그 후엔 커맨드를 파싱해주는 파서를 선테스트하고 우리가 검증할 메소드인 테이크 액션을 실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상한 값과 메소드의 결과값을 어설트로 비교하여 체크해주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항상 테스트를 만들 때에는 검증할 대상을 잘 이해하고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테스트로 구현해볼 이미지 쇼입니다. 등록된 OS 이미지의 정보를 보여주는 커맨드이고요. 그림과 같이 OpenStack 이미지 쇼하고 이미지의 이름을 클라이언트에 보내면 이름에 해당하는 이미지의 정보를 찾아 출력해줍니다. 그렇다면 이미지 쇼의 코드 구조를 한번 볼까요? 코드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입력으로 들어온 이미지의 이름을 파싱해줍니다. 그 후 로직 API에 해당하는 외부 컴포넌트인 이미지 클라이언트를 호출하고 이미지 클라이언트에서 find image라는 원하는 이미지의 정보를 찾아줄 API를 호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찾아온 이미지를 출력 가능한 형태로 포매팅하여 리턴해주게 됩니다. 자, 이제 로직을 바탕으로 테스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미지 쇼, 보여주는 메소드인데 우리 테스트를 위해서는 보여줄 이미지가 없죠. 여기서 fake 이미지 객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fake 이미지 객체는 말 그대로 가짜 객체입니다. 테스트를 위한 가짜 객체죠. 바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코드는 이미지의 속성 정보를 담아 fake 이미지를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ID, number 등의 정보를 담아서 이미지 타입 객체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return 타입으로 쓰이는 이미지는 OpenStack SDK의 이미지 객체입니다. 이 객체의 타입은 이미지 쇼 코드에서 findImage라는 API를 호출하는데요. 그 API의 결과 타입, return 타입과 같은 객체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아까 유닛 테스트에서 그 기능만을 검증하면 되기 때문에 로직 API를 모형으로 처리한다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바로 그 모형 API가 목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목은 실제가 아닌 모형으로서 테스트에서 사용하는 API와 그 동작을 만들어줄 때 사용합니다. 오픈스택에서는 파이썬 유닛 테스트에 목을 사용해 목업 오브젝트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뜯어보았던 메인 로직입니다. 여기서 외부 로직 API 부분인 이미지 클라이언트 그리고 find 이미지 부분을 목으로 사용해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미지 클라이언트를 모형으로 구현한 부분입니다. 목 객체는 따로 클라이언트의 속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간단히 빈 목 객체로 선언됩니다. 이건 실제로 이미지 쪼에서 사용하는 목 이미지 클라이언트입니다. 위에 테스트 이미지 버전 2에서 아래에 오브젝트를 상속받은 페이크 이미지 버전 2 클라이언트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해서 목으로 구현한 형태입니다. 이미지 쇼의 경우에는 토큰, 엔드포인트 URL, 버전 이렇게 세 개 속성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는 오브젝트를 상속받아 이렇게 모형 이미지 클라이언트를 구현하게 됩니다. find 이미지를 목으로 만드는 코드입니다. 목에서는 return value 파라미터를 사용하여 return 값이 특정 값이 되도록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fake 이미지를 하나 생성해서 find 이미지가 return하도록 목 오브젝트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find 이미지가 fake 이미지 return하도록 만들 뒤에는 실제 코드에서 client.find 이미지를 호출하게 되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fake 이미지가 return됩니다. 이렇게 로직 API를 모형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fake와 목 객체의 세팅 시간을 마치고 테스트와 실행을 할 시간입니다. 아까 로직 코드에서 커맨드가 이미지의 이름을 파싱하는 코드가 있었는데요. 그 파싱 코드를 검증할 체크 파서입니다. 체크 파서를 호출하면 커맨드의 파서가 알고리스트를 파싱한 결과와 우리가 예상한 결과인 verify list를 같은지 체크합니다. 이후에 커맨드의 실행 코드인 show 이미지를 실행해 줍니다. 이 부분은 이미지와 클라이언트 환경이 세팅된 뒤에 명령어 코드를 실행해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목 assert 코드를 사용하여 예상한 대로 실제 코드가 수행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1번에서
assert called with로 우리가 목으로 처리한 find 이미지가 지정한 인수로 정확히 한 번 호출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2번, 3번에서는 take action을 수행한 return value인 columns, 데이터가 의도한 결과가 같은지 체크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체크 부분에서는 설계하시는 테스트 로직에서 검증되어야 되는 부분을 꼭 체크해줘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앞서 명령어를 분석하고 또할 fake 이미지와 외부 로직 API를 목 객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파서와 실행 결과를 검증해보았습니다. 오늘 구현한 이미지 쇼는 실제로도 오픈스택 클라이언트에서 동작하는 기능입니다. 각 장표마다 소스 주소를 넣어주었으니 참고하여서 직접 한번 구현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나가시면 원하는 테스트 코드를 구현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10주 동안 굉장히 열심히 활동한 멘티분들의 발표가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10주 만에 해낸 12분의 멘티분들이 정말 자랑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이 5분의 멘티분들의 발표가 여러분들이 오픈스택에 기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픈스택과 커뮤니티는 앞으로도 이러한 업스트림에 기여하는 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저희 페이스북 그룹에 가입하셔서 실시간으로 소식을 받아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컨트리뷰션 아카데미 오픈스택 팀의 여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